어제 윤석열의 취임식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 중 최하위인 6.6%를 기록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취임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 첫 외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중국 국가부주석 왕지산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이 먼저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왕지산은 시진핑 다음 7명의 공산당 중앙정치부 상무위원 다음으로 서열 8위,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원장이나 이준석 정도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왕지산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열 1위 대통령이 중국의 감사원급 인사에게 머리를 숙이며 스스로 격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외교 대참사가 취임 첫날부터 벌어져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날 왕지사는 윤석열을 만나자마자 양국 간 민감한 사항인 쿼드 가입이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 때는 요구조차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윤석열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초장부터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이겠죠. 미국의 한 외교 전문가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에 봉착하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며 윤석열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중국 왕지산이 윤석열에게 초청장을 내민 것에 대해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을 내놓으며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중국이 무엇하러 외교 관례를 따져가며 초청장을 주겠습니까? 그나마 취임식에 참석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것이겠지요. 지난 대선 기간 중 반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번 남들이 왕지산에게 윤석열이 먼저 머리를 숙인 것에 대해서는 공경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변호하고 있는데 반중을 선동하던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은 전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윤석열 취임식 시청률이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 중 가장 낮게 기록되며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대 취임식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38.6%이며 취임식 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24.4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역대 가장 많은 취임식 비용인 33억을 쓰고서도 시청률 6.6%를 기록한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은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실패 카운트